나는 좀 양주를 양주파예요? 양주 좋아해요. 그리고 네. 나무 상관없어요. 네. 소주 드세요. 전 양주 먹을게요. 뭐 아무렇게 양주 먹어요 같이 양주. 예. 양주 주량을 내가 몰라가지고. 양주 그거를 이렇게 저 뭐야 그 제콕인가 그거를 한 번도 안 먹어봤었거든요. 하이볼 알죠? 하이볼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하이볼 먹어봤어요? 아니요. 어 진짜? 하이볼 진짜 맛있던데. 노래 한 곡 해주세요 형님. 저요? 아 싫어요. 노래는 제가 일요일 날 엄청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그날 저는 이제 원래 방송할 때 게이지를 띄워놓고. 그날 그날의 어떤 저 이제 목표를 잡아요. 목표치를. 그래서 그게 이제 나에게 그 강박을 풀어주는 요소가 만개. 만 그쵸. 예, 만개 딱 채우면은 그때부터는 좀 그래도 방송이 좀 수월하게 되는 그런 느낌. 약간 요즘 보상심리도 작용해가지고 풍 유도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전 요즘. 하긴 해야 돼요. 풍 유도. 예.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이제 방송하는데 너무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00개가 터지고 나서 계속 안 쏘길래. 그날 그냥 방송 던지고 노래 존나 불렀어요. 한 4시간인가? 그래가지고 8,000개인가 겨우겨우 채우고 20개치만 불러주세요. 네, 그러고 이제 20개치만 불러주세요. 싫어요. 예, 메로님 싫어요. 안 해줄 거예요. 아, 좀 누구 좀 풍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게스트분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풍 받아내려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짜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풍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저는 사실 이제 주희우님 그 바이올린 소리 들었으니까 예. 근데 3,000개 좀 너무한 것 같네요. 그쵸. 3, 2, 4, 5는 3,000개 좀 그렇네요 여러분들. 예. 3, 2, 4, 예. 좀 일단은 뭐 술 먹방 하면서 여러분들 좀 풍선 좀 낭창낭창하게 좀 싸주시고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키워요? 아니요. 아까 보니까 그 썸네일 강아지고 그러던데. 아 아니에요. 친구 고양이. 아 친구 고양이. 친구 고양이. 안 키우시죠? 네, 저 안 키워요. 맞아요. 안 키우는 게 맞아요. 책임질 수 없으면 안 키우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강아지 냄새를 좀 안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나도 원래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네. 강아지 관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강아지에서 진짜 좋은 냄새 나더라고요. 네,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이뻐요 강아지들. 근데 나는 이제 키우는 거는 내가 키우는 건 못하겠더라고. 랄프야 그 커피 하나만 더 주라. 커피 너무 맛있다 여기. 근데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강아지 냄새? 그, 네. 강아지 그 발 냄새 있잖아요. 강아지 그 발 이렇게 딱 맡으면 꼬순내 같은 거 나거든요. 저는 그런 네. 게 뭔가 싫어요? 네. 그리고 좀 강아지가 냄새 좀 민감하구나. 냄새 좀 민감하고 아, 좀 되게 약간 좀 위생관념이 좀 또렷하신 분 같아. 그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 중고등학교 때 네네. 제가 원래 본 집은 인천인데 학교 앞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햇빛이 안 드는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이제 빨래가 햇빛이 안 드니까 냄새 나니까 좀 냄새 나고 신내 같은 거 나고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고피야. 말은 안 하고 말 나온 김에 방석 냄새 한번 맡자. 아 그래서 약간 그게 약간 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네, 나한테 나는 냄새에 대해서 되게 신경 많이 쓰고 그런 거구나. 그때 이후로 애들이 저한테 말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막. 그랬는데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놀리듯이 말하더라고요. 야, 너한테 걸레 냄새나 막 이렇게 말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해브리즈 엄청 뿌리고 막 어릴 때. 아이고. 몰랐었어요 저는. 야 걸레 냄새 난다고 한 건 진짜 어렸을 때 트라우마였겠다. 약간 그거네요. 그 기생충 영화에서 그 송강호 아저씨 냄새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막 코 이렇게 막 그랬잖아요. 약간 그렇게. 저 잘 씻고 다녔는데. 어디 네. 집에서는 좀 이 집 냄새는 어떤가요? 괜찮아요? 집이요? 예, 예 들어오셨을 때 제가 사실 오시기 전에 2시간 전에 청국장 끓여 먹었거든요. 아 근데 약간 남아 있나요? 그 살짝 유쾌하진 않았어요. 뭔가 그 향기롭다 이런 냄새는 아, 아니었고 그나마 빨리 환기를 시켜도 청국장 냄새가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호라미 냄새는 아니지 여러분. 아 호라미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저 그러면은 저 뭐 매운 거 말고 다 드신다 그랬으니까 랄프야 예. 과일을 좀 시키고 예. 혹시 그런 거 드세요? 뭐요? 소생간 천엽 이런 거? 아니요 못 먹어요? 풍 주면 먹죠. 풍 주면 먹고 그러면은 생간은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생간 아, 그거는 이제 안 먹어봐서 생간 소 등골 천엽 코트야 혹시 골뱅이 졸면 시키면 골뱅이만 골라 드시나요?
맞아요. 전 골뱅이만 주워 먹습니다. 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싸가지 없는 행동인데 그거 같이 먹는 사람한테 아주 그 되게 싸가지 없는 행동이네. 예,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과일이랑 랄프야. 네. 과일이랑 저 고춧가루 없는 그런 걸로 좀 먹자. 어. 양주 안주로 뭐가 좋지? 먹태 시키면 되겠다. 먹태. 어. 과일이랑 먹태 육포 뭐 약간 마른 안주랑 고트야. 과일. 타코야키 안. 어 오히려 육회 좋아. 먹을까? 육회 괜찮을 것 같은데? 회가 좋긴 하죠. 맞아요. 사실 저 육회 그런 연어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진짜요? 회, 나도 회 나도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럼 과일 먹태 빼고 육회만 시킬까요? 어 잠깐만요. 예. 거기 이름이 뭐였더라? 육회 그 어, 뭉티기? 거기는 지금 이 시간 안 해요. 아 그 집 닫았네? 네 이 시간 안 해요. 아하 까비. 그럼 연어랑 육회랑 좀 시키고 육사시미 시키지 마요. 알겠습니다. 예. 연어 두 개만 시키고. 어. 그리고 집에 지금 소 간이랑 천엽을 제가 사실 그 먹방을 하려고 갖고 왔었는데 그거 조금만 준비해 주고 있다가 랄프야. 예. 등골은 예. 놔두십니까? 등골도 해 주고요. 등골은 근데 하려면은 그 참기름 좀 이렇게 위에다 한 다음에 예. 그 거기다 이제 그 맛소금 이렇게 하고 기름장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해야 되거든. 네, 버무려야 된다. 어, 어. 이거 잘라요, 안 잘라요? 그냥? 안 자르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한 정도 길이로 잘라드릴게요. 어 그래. 근데 생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천엽? 얼마 전에 네. 제가 이제 집에서 혼자 쉴 때 네. 저도 바이크 타러 나가지 않는 날은 저도 이제 거의 집에서 이제 OTT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달 같은 거 많이 시켜 먹어요. 그러면 이제 배달 시켜 먹는데 뭐 뭉티기 대구에서 또 유명한 게 뭉티기인데 이제 육사시미 같은 건데 기름 막 다 제거해가지고 완전 그냥 보라색 그 선홍빛 완전 그냥 빨간색에 가까운 그런 이제 육사시미 같은 건데 그거랑 막 88,000원치를 시켜갖고 혼자서 먹는데 그때 약간 궁금하더라고. 메뉴 중에 등골이라고 있어요. 소 등골 한 번도 본 적 없죠?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소 등골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약간 곱창? 느낌이네. 생으로 먹는 거예요. 아. 예. 근데 또 이거를 유튜버가 또 먹는 거 봐요. 소 등골 먹방. 예. 예. 이렇게 해 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예. 이거 약간 고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맞아요. 식감도 괜찮고 아무 냄새도 안 나.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걸 먹고 나서 아 이걸 이제 보고 나서 와 한번 먹어보고 싶다.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내가 되게 약간 아재 입맛이에요. 저도 근데 아재 입맛이에요. 구라까지 말고. 아 진짜. 소간도 못 먹으면서 무슨 아재 입맛? 아니 아 진짜 무서워서 못 먹은 거지. 또 먹어서.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아 근데 생간은 좀. 아니 곱창집 가서 시키면 원래 에피타이저로 나와요. 예, 그 했는데. 예. 네. 그거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니까 왜 그 뭔가 그, 예 그래요? 근데 저도 입맛이 진짜 근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 저는 다 좋아하는 편인데 해산물 좀 좋아하고 완전 그냥 정말 아재 입맛 그 자체라서 좀 먹으러 다니는 거에 먹는 거에 되게 진심이어갖고 저는 이제 막 여수 같은 데까지 가가지고 그 당 육회도 먹고. 먹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이모가 여수 그 고흥 거기서 음식점 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여수. 그래서 그런 거 먹으러 다니고 이제 막 아. 진짜 정말 맛있는 집이면은 막 2박 200km, 300km 되는 것도 막 가서 바이크 타고 가서 먹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고 막 그래요. 아 진짜요? 속초도 막 당일날 가가지고 물에 먹고 막 그러고 돌아오고 막 그런 편이라서. 네.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삶은 고기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도가니탕. 아. 아 물에 빠진 고기를 네. 또 좋아하네. 사이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사이다가 진짜 그 많은 노력을 해줬어요. 내가 원래 맞아요. 그 다른 BJ 방송에 들어가갖고 막 그런 걸 못해요. 어필을 못해요. 근데 사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캠 브로커죠. 맞아요.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사이다가 보는 역캠 중에서 이제 막 30달이 이상 올라가는 역캠은 아예 안 봐요. 그 자기 나름대로 허들이 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역캠방 들어가갖고 이제 좀 약간 커넥션이 있으면은
뭐 제가 이제 아나 오랜만에 진짜 솔방 너무 지겹다 얘들아 좀 합방 좀 하고 싶은데 역캠 없냐 이렇게 하면 사이다가 구해줘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해주고 그래요. 내가 좀 소심해요. 먼저 가가지고 어필을 못해요. 내 나름이 아니라 글마들이 눈이 높다고. 아 그래? 근데 또 이게 거절당하고 그러면 또 마상당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거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그 다른 방송하고 있을 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합방하실래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짜친다 느낌이. 그래서 뭔가 자연스러운 합방을 위해서 좀 물어보는 거죠. 사이다가 물어봐서 혹시 내가 노래하는 코트라고 내그 저기 본진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이렇게 뭐 합방을 한다고 하더라. 뭐 생각 있니? 이렇게 사이다가 물어봐요. 그럼 좀 편하죠, 아무래도. 예. 그쵸. 뻐꾸기 같은 친구예요. 근데 저는 코트님 방송을 진짜로 막 먹방 이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전딱 시골 방송 이렇게 먼저 여쭤보셨거든요. 저한테 시골 방송 하실? 막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딱 호감이었죠. 그러니까 나도 좀 뭔가 너무 좋아. 시골에 가서 우리가 이제 좀 BJ들이 좀 그렇잖아요. 막 실내에서 골방에서 계속 방송하고 이게 뭔가 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직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쉬는 날은 무조건 나가요. 나가야 뭔가 내 안에 있는 독소가 빠진다? 약간 맞아. 그런 느낌. 그래서 취미라도 즐겨야지, 뭐돈 버는 재미라도 있는 거지. 뭐 하루에 2만 개 받고 3만 개 받고 해봐야 뭐예요? 집구석에서 그냥 자빠져 자고 거의 독거노인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딱막 바이크 타시고 쉬는 날 하시면은 아 네. 내가 이래서 인생 살고 더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막더 열심히 그럼 뭐 살고 평소에 싶고. 내가 죽고 싶던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저희 오빠가 그런 얘기 한적 있었던 것 같아서. 친오빠요? 친오빠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아, 좋죠, 낚시. 낚시 좋아하는데 내가 낚시를 하면은 인생 열심히 살고 싶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딱 사람마다 완전 다른 게, 나 전에 인터넷에 어떤 글을 봤는데, 완전 그 똥을 녹색 똥을 눌 정도로 몸이 장기가 제기능을 못 해갖고 하루에 술막 10병씩 12병씩 마시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그 사천 짜파게티를 먹었대요. 그냥 짜파게티 말고. 근데 그거를 사천 짜파게티, 매운 짜파게티 나오잖아요. 그 시중에 있는 거. 그거를 한번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래.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앞으로 계속 먹기 위해서 내가 정말 건강도 챙기고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천 짜파게티가 내 인생을 구했다 하면서 그런 인증글 같은 게 올랐어요. 맞아요. 그런 거 보고 나니까는 사람이 이제 좀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다 다르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천. 뭐좀 주인님 그런 거 없어요? 뭔가 좀아 이게 참 좋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하니까 내가 좀 살겠다 뭐 이런 거. 저는 캐 없었는데 그때 언제 한번 이게 좀어그 합방 한번 나갔었다가 사람들이 제가 연주하는 걸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좀 그런 느낌 받긴 했었죠. 제 연주를 아, 좋아해 내가 주셨을 때. 빛나는 순간이 결국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전공자기 그런 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난 그런 거 느꼈어요. 아까 일어서 바이올린 키는데 얼굴에 미소가 온화하게 딱 건지더라고요. 딱 그거 보고 나니까 아, 그래도 자기가 잘하는 걸로 사람들 앞에서 어필할 때가 이 사람이 제일 빛나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하면서 코튼이 자꾸 떠올려서 그래서 웃음난 것 같아요. 내가 왜 떠올라요? 몰라요. 그냥 계속 어떤 장면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살짝 왜 웃음이 나에 대한 기준, 왜 이렇게 엄격한데 치사 찍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그게 떠올랐어?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미친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 바이올린 키는데 갑자기 내그 저기 그 영상이 왜 떠오르는 거지? 아니 그냥 뭔가 그런 이미지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서 살짝 웃을 뻔하다 좀 이렇게 참았어요 이렇게. 바이올린 키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좋네. 방송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저기 하죠. 좀 차분하죠. 예. 원래 이러지 않나요? 아, 아닌가? 제 원래는 이제 막 제가 그러니까 요즘 뭐 내가 양지를 지향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그내 이미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어. 욕도 많이 하고 욕할 때도 많이 하고 좀 뭔가 좀 세게 방송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유퀴즈 온도 블럭 유퀴즈 온도 블럭 마냥 이제 좀 이렇게 아. 예의도 좀 차리고 무례하게 굴지 않고 자연스러운 좀 토킹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 어떨까 약간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원래 욕하고 그런 게 재밌긴 해요. 자극적으로 이제 방송하는 걸 저도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랬는데 요즘의 흐름은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계속 그렇게 하면 유튜브에서 외면받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합방했던 것도 토크온하는 그냥 일반인 여성분 이렇게 섭외 갖고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토크온이라는 게 그냥 목소리만 목소리로 이제 하는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랑 이제 대화하는 그런 거죠.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맞아. 욕도 많이 하고 좀 되게 자극적이죠. 근데 그걸 제일 좋아해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왜냐면은 불특정 다수들이 막 모여있는 방에 내가 딱 등장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을 장악하고 뭔가 토크력으로 압살하고 약간 좀 이런 거를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뭔가 좀 아 재밌다고 느끼는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1차원적인 좀 그런 좀 그거긴 해. 좀 약간 자극적인 그런 거긴 해. 예. 좀 근데 약간 아프리카가 좀 그런 게 있잖아. 1차원적으로 좀 자극되는 거를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뭔가 굳이 계속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어떤 자극적인 방송이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도 되게 캐릭터가 셌는데 이제는 좀 뭔가 나도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편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 시청자분들도. 저는 그거에 완전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저는 그냥 뭐.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개병신 같은 짓거리예요. 개병신이라고요? 예. 어떤 게요? 아니 본인은 지금까지 나 진짜 솔직히 좀 주윤이 이해가 안 갔던 게 뭐 물구나무 서고 뭐 방송에서 이렇게 좀 술 먹고 이제 흑역사 만들고 타 방송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재밌게 이제 유쾌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이미지는 다 그냥 깎아먹고 이게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다고 이제 되게 막 그 우아하게 막 되게 막 좀 그런 그런 느낌으로 방송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좀 뭔가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게 좀 나는 아닌 것 같아. 예. 왜냐면 본인이 보면은 클래식 전공자에다가 물론 반전 매력은 있겠지만 보니까 주희우님 그렇게 그런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저는 안 어울려요? 네. 뭔가 쌍욕하고 야 씨발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 그렇게 하진 않아. 근데 제가 욕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무섭대요. 욕하면요? 네. 저는 그렇게 막 욕해도 무서운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해서 싫어하진 않던데 욕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주희우님 약간 좀 개병신 같아요. 저요? 바보 같다고요? 아 장난. 장난이에요 장난. 네. 저한테만 엄격해요. 그러니까 그거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내가 생각한 이미지대로 가려면 제대로 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인 거죠. 항상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그게 아니면 아예 미친년인 척 하든지 근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쵸. 그렇게 미친년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밝으면 코트님처럼 아예 비호감으로 가시면 돼요. 그 말도 맞네요. 예. 아, 내 비호감 짓을 계속 이제 축적하면 와 나중에 내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안 좋게 막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한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좀 자극적인 방송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는 사실 그래요. 예. 아 그리고 본인 명성 깎아먹는 거잖아. 그쵸, 맞아요. 연세대학교 나왔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야 연세대 나온 애가 어떻게 저러고 있냐. 아유 한심하다. 아유 비영신 같은 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옛날에. 저 왜냐면 막 어쨌든 저 시작이 약간 술방처럼 해가지고 첫 단추를 잘못 꼈어도 이제부터 뭐 그냥 방송하면서 좀 예 그렇게 하면 좋죠. 방송에 대한 고민 다 있죠. 즐겨 들으세요. 그런 행위는 성지고 출신만 가능한 행동들이에요. 성지고? 아 제가 성지고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근데 성지고가 뭐
뭐가 있나요? 안 좋은 아, 밈을 모르는구나. 성지고 밈 모르면은 정확하게 알지 못. 근데 이용기가 성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성지고의 이제 그 최고의 아웃풋이 이용기고요. 그 다음이 이제 EXID 솔지님.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노래하는 것도 바로 저예요. 네. 저 성지고 시절 때 사진 보여드릴까요? 제가 KBS에 그 찍혔거든요. 그 한번 방송에 딱 그 나와갖고 저걸 하더라고요. 성지고, 성지고라고 하면 나올라나? 아 여기 있네. 예. 네. 어디 있어요? 아 여기요? 예, 네, 이게 저거든요. 예, 네. 성지고 다니던 KBS 1에 나왔어요. 뭔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찍더라고요. 예. 네. 용산 랜선 펀치, 화곡동 피바라기. 근데 뭔가 네. 저는 지금이 더 난 것 같은데? 지금이요? 네. 아 이때는 눈을 눈빛만 봐도 사람을 죽이는 눈이잖아요. 네. 눈빛이 지금 훨씬 나아요. 강한 뭔가.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저기는. 코트야. 네. 저게 사람 죽이는 눈빛이에요. 지금이 더 뭔가 눈빛이 더 그 좋으신데 저도 약간 네. 은근 이런 그 눈빛 이런 걸 좀 보거든요. 사람 근데 눈에서 사람의 눈빛을 봐요? 눈을 좀 많이 보거든요. 제가 주유님 눈빛을 저도 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좀 주유님 눈빛을 보고 저도 좀 한마디 할까요? 뭐예요? 가식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가식적인 사람이요? 네. 제가요? 네. 어떤 눈깔만 보고 어떻게 하는 걸? 그러니까 안에 주유님 마음속 안에 잠재되어 있는 네. 그 좀 양아치 근성 같은 게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이제 애써 그걸 감추고 있는 그런 느낌? 양아치 근성? 네. 아. 성지고 출신의 연세대에게 양아치라는 조언해주는 모습이 와닿네요. 아니 뭐 그런 면도 네. 없지 않아 있어요? 네,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요? 저는 근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엄청 조용하게 살았어요. 더글놀이 봤어요? 아니요. 아 안 봤어요 아직. 네, 볼 거예요 곧. 약간 자기 내면의 세계가 있네. 저요? 예. 아니 더글놀이 안 봤어요? 그럼 카지노도 안 봤고? 네. 안 봤어요. 이제 보려고요. 뭐 무조건 볼 필요는 없어. 근데 뭔가 저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은 봤어요? 아니요. 와.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방송하는 방송인이잖아요. 네. 꼭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지금의 흐름이 어떤 뭐 이제 뭔지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 거. 아니 오프닝 때 BJ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오프닝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로 소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거지. 근데 저는 제가 왜 안 보냐면은 네. 그 넷플릭스 틀어 놓잖아요. 맞아. 그 트렌드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이것도 보고 막 핸드폰도 보고 막 이런 성인 이러니까. ADHD 약간 그런 건가요? 약간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 많이 없고 그런 거 자체가 약간 있는 건가? 예, 성인 ADHD가 있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도 못 보죠? 제가 잘 못 봐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성인 ADHD일 수도 있겠다. 예. 자극적인 거 아니면 못 보는 거야. 유튜브에 쇼츠 같은 거. 아 근데 보고. 오징어 게임은 봤어요. 오징어 게임이요? 오징어 게임이요. 오징어 게임에 약간 쇼츠 중독자네 보니까 그죠? 짧게 짧게 그 짧게 짧게 짧고 임팩트 있는 것만 빨리빨리 보고 계속 넘기는 그런 스타일. 쇼츠 보다 보면 이제 틱톡 많이 나오잖아요. 틱톡 존나 꼴받는 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두르릉 뚱뚱 그런 거. 예. 그리고 요즘에 좀 재밌게 본 쇼츠가 그 이런 거 별로예요? 아 이건 잘 주희님이랑 저는 네. 완전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네요. 결이 안 맞는다. 둘 다 그러니까 주희님이 좋아하는 거는 전 저거 보고 그냥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딱 넘겼어요. 예. 예.
무슨 코드? 예,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우리 둘 다 병신으로 볼 것 같아요. 약간 좀 뭔가. 근데 아까 전에 보여주신 것도 그것도 이상했어요, 좀.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한 사람도 이해 못해요. 그냥 쇼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꼴 받는 부금에 좀 이상한 막 그 사람 열받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되게 잘 묘사했다 그래가지고 조회수 잘 나와요, 저거. 아 진짜요? 근데 이제 그 더글로리나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그 드라마 이제 보려고요. 이제 보려고. 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 집중이 안 돼서 그냥 안 봐야겠다 약간 이러거든요. 트렌드를 굳이 그렇게 맞춰갈 필요도 없긴 한데 뭔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방송이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남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 주유님이 난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계속 그 좀 모순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주유님은 주유님한테 되게 관심 가져주길 좋아하는데 주유님은 정작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남한테 관심을 줘야지 남한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래야 이제 남도 주유님한테 관심을 주겠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그런 거를 좀 트렌드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진짜로 밈 같은 것도 되게 빠삭하고 그러면은 방송하면서 할 얘기도 많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죠. 어떻게 보면 주유님 되게 이기적인 인간이죠. 이기적인 인간이고요. 그냥 관심 받기만 좋아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네? 아니에요. 네. 이제 저도 그런 거 다 볼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님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주인님은 볼 거예요. 반성을 좀 하세요. 진짜 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네. 얼마나 그 남이 그 남에 대한 생각이 배려가 전혀 없으면은 주유 TV 보면은 네? 그렇게 별로예요? 아이 이건 유튜브 던진 거죠. 아 던진 건 맞는데 아니 공장장도 아니고 똑같은 썸네일로 이렇게 해갖고 예? 제목만 바꿔서 이렇게 올리는데 누가 아니, 봐요 이게. 근데 들어가면 옷이 아니, 딱 저거예요. 전 솔직히 유튜브도 너무 방송도 너무 날먹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맞잖아요. 아 누가 봐 여러분 봐봐 이거 정신 뽑은 거야 코트야. 근데 BJ명이 왜 주이유예요? 아, 제 이름이 주인데 아이유를 좋아해가지고 그 유만 붙인 거예요. 아이유트. 아, 나 이런 건 안 봤으면 좋겠다. 아, 안 보면 안 돼요? 부끄러워요. 안 보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코트야. 주인이 그냥 인스타그램을 코트야. 하세요. 인스타 잘 안해요. 인스타를 처하시고요. 이렇게 남들한테 뭔가 그 자극을 주고 막 남들한테 뭔가 좀 영향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관심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이런 크리에이터 쪽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인스타도 제가 잘 안 해가지고. 네. 영상을 저장용으로 쓰세요. 네. 거의 갤러리에 가깝죠. 핸드폰 갤러리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반성할 필요 없죠. 솔직히 뭐 주유님 뭐 알아서 하는 거고 다 뭐 관심 받을 때가 오면 다 이제 관심 받고 그런 거지.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ISTP 전 두 번 한 번 바뀌었어요. 원래 ESTJ였는데 ISTP로 바뀌었어요. ISTP?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알고만 있지 내 혈액형 알고만 있는 것처럼 분석할 줄은 몰라요. 뭐예요? 저 ISFP. IS가 같이 붙는 앞에 두 개가 붙으면은 그래도 성향이 좀 적인 건 아닌가? 네, ISFP. FP. T는 T. CFP요? ISFP. 근데 ISFP가 은근 BJ 중에 많을 걸요? 아닌가? ISFP가 정신승리충이라고요? 아 T랑 F랑 좀 많이 달라구나. 많이 다르죠. 선생님 혹시 껍데기 제거해야 되나요? 등골? 등골이요? 네. 근데 좀 무섭네. 그거 들고 있어. 와. 점막 같은 껍데기가 있거든요. 군대처럼. 이거 제거해야 되나요? 모르지. 형이 드셔보셨잖아요. 저는 주유입니다. 제거가 돼 있었던 것 같아. TP. 저 맞아. 아이쿠 맞아. 코트야. 이재석이. SFP 특 어릴 때 돼지 우리라는 소리 자주 들음. SFP 돼지 우리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주희 언니님 그러면은? 저요? 좀 다정하고 저를 좀 일단 다정해야 되고 저를 좀 이제 챙겨주고 이러면 좋죠. 아 챙김 받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쵸? 그래요. 저도요. 아 저, 진짜요? 예. 그게 이제 엄마 아예... 같은 여자 좋아하시겠네요. 엄마 같은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좀 근데 사실 이제 챙기고 뭐 챙김 받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저는 이제 그거죠. 그 좀 같이 있어 재밌으면 좋겠어요. 재미 때가리가 없으면은 뭘 해도 같이 있으면서도 뭔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진짜 슬플 것 같잖아요. 그죠? 잘 통하면 같이 뭐 안 해도 같이 있으면 재밌는 사람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말이 통하고 같이 있으면 좀 재밌는 사람이면은 친구 같이 지내는 게 되게 좀 좋아해요. 예. 네. 그런 거죠. 주유님은 높은 확률로 재미대가리가 없을 것 같아 같이 있으면. 저요? 예. 재미대가리가 없을 것 같다고요? 예, 재미대가리 뒤지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가면 그냥 눈빛은 약간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밈이 있어요. 알아요 그것도? 맑은 눈의 광인? 예. 몰라. 아 대화 안 통한다. 맑은 광인 아 알아 느낌 알겠어. 이름은 이제 그 들으면 무슨 느낌인지는 느낌 와요. 약간 맑은 눈의 광인처럼 예. 속 안에 이렇게 약간 좀 광기가 있지. 예.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근데 사실 우리 지금 본 지 몇 시간 안 됐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비호감 같네. 예. 알겠습니다. 예. 나는 약간 좀 이제 너무 인터넷 많이 하고 뭔가 좀 그런 스타일이고 주유님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에 가깝나? 모르겠다 난 잘. 그런 느낌입니다. 예. 통하는 게 없다고? 통하는 게 없어요? 아니 그 뭐야 더글놀이도 안 받고 뭐 대화를 어떻게 하겠어? 주유님 생각을 해봐요. 주유님이랑 사귄 남자친구 있어요. 있는데 대화를 하고 뭔가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럴 텐데 무슨 얘기를 해요? 대체 무슨 주제로? 대화거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네. 뭐 맛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할 수, 그 음식이나 요즘 MBTI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어?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은 또 이제 뭐 아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네 여행 가는 거 좋아도 근데 최근에 어디 갔다 왔어요? 최근에요? 누구랑? 최근에는 안 가긴 했어요. 존나 무슨 일 하는 거 봐봐. 최근에는 안 가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난 솔직히 말할게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람적으로 어떤 그런 매력이 안 느껴져. 아무 생각 없고 평소에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텅텅 빈 것 같아 나는. 예, 네, 약간 좀 그런 느낌? 하지만 바이올린은 잘 켠다. 예, 바이올린 원툴. 매력 그럼 매력이 없고 바이올린만 칠 줄 아는 그 원툴이라는 거죠. 예, 아 근데 이쁘시니까 외모는 또 이렇게 이쁘고. 팩트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팩트예요. 근데 뭐 이런 거로 상처 안 받잖아요 주희님. 안 받죠. 한 귀로 흘려 딱 봐도. 왜냐면 자기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반성하고 하죠. 왜? 아니 나한테 왜 혼나야 돼요? 반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그냥 주유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건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만 좀 가요 이 돼지새끼야. 아 그래 내가 너무 주유님 너무 깎아내렸나요?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아 근데 주유님 진짜 좀 이렇게 이쁘고 그 바이올린도 잘 켜고 멋있어요. 멋져요. 멋져요. 멋진 사람이야. 멋있어요. 코트야. 시골 가서 장작이 아니라 코형 모가지를 베겠어. 이쁘다. 잘 바이올린 잘 친다. 끝. 제 문제점이 딱 나왔네요. 네, 맞아요. 무색무취? 그런 건가요? 무색무취?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별로 매력 없고 막 그래도 계속 사람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코트야. 네. 사람 편하게 해주네. 코트야 노래 한 곡만 불러주세요. 아 싫어요. 절대 안 할 거예요. 예, 네. 메루님 진짜 죽어도 안 코트야. 완전 소등골 비주세요. 소등골이 딱 그 맛이거든요. 예. 네. 무생무취라고. 식감 얼툴. 아 근데 뭘 그렇게 그런 걸 신경 써요. 아 신경 쓰죠. 주유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냥 남이 나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인님 좀 약간 악플에 신경 많이 쓰세요? 악플이요? 상처 많이 받아요? 악플도 없어요 사실. 남이 나에 대해서 맞아요. 신경 쓰죠. 그죠. 남의 시선 되게 신경 많이 쓰죠. 그죠. 신경 쓰죠. 예. 근데 사실은 남은 나한테 크게 관심 없어요. 예,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주인님 꼴린 대로 살면 돼요 사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멋대로 사는 게 맞다. 남한테 피 안 주고. 인정? 인정. 예. 근데 뭐, 근데 저 멋대로 살긴 하는데. 멋대로 살죠. 제 멋대로 살긴 하는데. 좆대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좆대로 살긴 해요. 좆대로 살아요, 사실. 네. 아, 근데 자차가 있으시잖아요. 자차 타고 왔죠? 아니요, 저 면허도 없는데. 아, 면허 없어요? 네. 면허 이제 올해 따려고요. 아직 면허 안 땄어요. 아 그럼 택시 타고 왔어요? 그 엄마가 데려다줬어. 아 그럼 다시 갈 때 어머니가 또 데려다. 아니 택시. 그땐 택시로. 네. 그렇군요. 저 택시 타고 갑니다. 운전면허 이제 타려고요. 엄마가 데려다 줄까 해서 그냥. 한 거죠. 원래 택시 타고 다니는데 오늘 엄마가 오늘 데려다 주셨어요. 네. 그래도 주유님이 부러운 거는 가정이 화목한 것 같아요. 가정이 화목하다고요? 예. 네. 부모님 집에 지금 살면서 어머니랑도 대화 많이 하고 화목한 가정 아니에요? 편부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 지금 이렇게. 아 근데 제가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네. 학교 때문에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아빠랑 좀 오래 떨어져 살았어요. 그 학교 때문에 학교 핑계로 그래서 살짝 콩카로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아, 죄송해요 제가 하죠. 편부 편모를 왜 얘기했냐면은 제가 편부 편모라서요. 제가 가정이 그렇게 콩카로 죄송해요 좀 약간 뿌링클 집안이라서 예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요. 아, BJ들 분 중에서 좀 많더라고. 맞죠 요즘에 그런 사람 많죠. 그 요즘 뭐 유행 그 거의 뭐 유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황혼 이혼도 많이 하는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한 집안이 되게 많더라고. 그쵸. 네. 그래. 우링클. 저희도 근데 좀 오래 좀 따로 살아가지고 학교 때문에. 아니 내가 왜 얘기했냐면은 사실은 주인님 되게 밝아요 사람이 딱 밝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편족이랑 헷갈리셨나 봅니다. 밝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잘 자라오고 또 했으니까 뭔가 좀 그런 아우라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아 제가 밝은 느낌인가요? 밝은? 예, 밝잖아요. 잘 뭐 커리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어둠이 없어 보여. 예. 어두웠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 아니요, 저 완전. 다크했어요? 다크했어요. 아 진짜요? 네. 왜요? 자아실현을 못해서 막상 바이올린 이제 해가지고 전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왔는데 뭔가 현타가 오네 그런 느낌. 좀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막 엄청 밝고 이런 스타일도 아닌데. 아 그래요? 다크가 뭔지 모른다고요? 다크 좀 저는 제가 좀 막 밝고 이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개인마다 속성은 다 있겠지. 대화 방식이. 근데 왜 뭐 어두웠다면 뭐 때문에 어두웠는데요? 내가 어두웠을 때 왜 어두웠어요? 사실 모든 일은 좀 자기가 하는 일 뭔가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죠, 네, 맞죠. 그렇죠. 뭔가 내가 하는 게 다 어설픈 거야. 어설프고 뭔가 내가 뭔가 이 방송도 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된 거 같지도 않고.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왜 이런 거지? 코트야.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오늘 혹시 몇 시쯤 올리실 예정인가요? 아니에요. 아, 뭘 올려요? 아, 이런 얘기가 좀. 아니요. 아니죠. 아니에요. 괜찮죠?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네.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저도 전화 데이트 하는데 시청자분들 고민을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못난 것 같고 잘난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기 뭐야 좀 있으면 이제 인천으로 이사 온다면서요? 네 저 다음 주 목요일 날. 오 인천으로 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인천으로 왜 오는 거예요? 제 이제 본집이 인천인데 본집으로 이제 합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은 잘 모았겠네요. 왜냐면 혼자 자취하고 그러면은 쓰는 게 많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근데 또 제가 이거 다 월세 내고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써가지고. 아 약간 엠빵. 네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써서 없어요. 쉽지 않네. 아 진짜요? 네 카드를 같이 다 써가지고. 아니 바이올린 가격만 2억이 넘는데. 아니, 지금 학교 앞에 집이 있어가지고. 가장 노릇은 아니고 이제 뭐 집에 월세가 뭐 80 나오면은 뭐 주유님 25 어머니 30 아버지 3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 같이 써가지고. 그래요. 집이. 근데 일단은 재산 중에 가장 큰 게 바이올린 아니에요? 그쵸 지금은. 맞아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돈을 좀 모았겠네요. 아니 또 그렇지 않다니까요. 막 다 어디다 썼어요 그러면? 제가 막 그 운동을 끊었는데 PT? 무슨, 아니요 PT가 아니고 무슨 단무도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단무도가 뭐예요? 그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절권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게 있어요 단무도라고. 단무도? 근데 그게 평생회원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한 번 끊으면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무도. 약간 태경 같은 그런 거? 무술 같은 거? 진짜 단무도라는 게 있네요. 근데 이거를 끊어놓으면은 여러 군데에서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평생 회원을 끊었거든요. 이게 얼마인데요? 그때 이게 평생 회원이 900이었어요. 왜요? 아니 이게 뭐 실전 아니 그러니까 사실 무술이랑 격투는 다른 거지. 무술은 뭔가 심신을 단련시키고 뭔가 정신적인 세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를 단련시키는 게 무술이잖아요. 격투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예 격투 사람을 죽이는 그런 뭐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좀 보니까 약간 뭐 기치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로 약간 운동하는 그런 거. 그래서 요즘 잘 안 나가요? 안 나간 지 좀 됐긴 했는데 이제 좀 하려고요. 인천 가면은. 아 인천에도 단무도 학원 있어요? 그 뭐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평생 해놓으면은 이거를 한번 해놓으면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900 냈다고 하면 좀 약간 미친 짓을 하긴 하는데. 특이하다. 왜냐면 보통 여자분들은 이제 뭐 필라테스나 뭐 헬스나 뭐 그런 요가나 이런 쪽으로 끊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뭐 피부 뭐 시술을 받는다든지 약간 900이라면은 보통 그렇게 쓰는 편인데 주유님 같은 경우는 단무도. 예. 코트야. 뭐 기로. 코트님 오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아니. 근데 또 그게 예. 뭐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건데. 여기다 좀 최근에 그럼 제일 돈을 많이 투자했군요. 이거 하고 그리고 제가 좀 다쳤어가지고 그 수술하냐고 그 수술비. 어디 다쳤어요? 발 다쳐가지고. 뭐하다? 그 좀 여기 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수술을 하려고 그 수술비 내고. 무슨 갑자기 뼈에 문제가 생겨요? 네 좀 다쳤어가지고 발 수술하고. 뭐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그냥 꼬라지가 그랬어요. 다쳐가지고. 시발 뭐라는 거야 진짜. 아니 접질렀거나 뭔가. 아니 근데 그런 건 갑자기 아닌데. 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발이 다칠 수가 있어요? 아니 발이 이게 뭐가 뼈가 좀 안 네. 좋아가지고 거기 수술에, 선천적인 거야. 네,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네. 그래서 그 수술비 내고. 단무도로 좀 치료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단무도도 할 거예요. 단무도도 하고.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단무도. 사람들 좀 그거 이상하게 보긴 하는데. 근데 그게 되게
그 좀 체형 규정에도 좋고 약간 그렇다고 들어가지고. 아 맞아요? 어. 아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때 제가 또 풍을 좀 잘 받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게 그때는 그 또 그게 크게 안 느껴졌어요. 뭔가 지금은 이제 하라고 해도 안 했을 텐데. 근데 단무도 바이럴을 어디서 당했을까? 난 그게 궁금하다. 어디서 단무도를 알게 된 거야? 누구 소개로? 저희 엄마가 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자도 자연스럽게 어? 단월드 맞아 그런 것 때문에 단월드 이렇게 보여 난 37년 살면서 처음 들어봐 엄마 단월드 근데 저는 종교 같은 건 없어요 종교 있으세요? 종교 없어요 아 없으시구나 네 있을 것 같아요? 종교요? 네 아니 없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종교에 사람들이 관심 별로 없어요 아, 네. 젊은 세대들이 다 종교 현실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발 다친 거에 수술비로 좀 많이 썼고 또 단무도 이제 900만 원 결제하고 내일 모레면 그래도 서른인데 그 자금력이 좀 너무 적은 수준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부터 좀 이제 적금 들고 하려고요. 이제 아, 시작이죠. 진짜요? 네, 이제 시작. 어 그럼요. 그럼요. 아직 늦지 않았죠. 예, 네, 이제부터 돈 열심히 모으면 되죠.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저는 제 목표는 이제 서른 살에는 이제 좀 서른두 살에 제가 결혼하는 게 목표거든요. 결혼 언제 하고 싶으세요? 아 결혼이요? 네. 아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은 진짜 내 심장을 꺼내서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람하고만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시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결혼이라는 거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서른 살 때부터는 좀 눈여겨 보려고요. 좀 진지한 만남 하고 싶어서 그 전까지는 20대 때는 그냥 막 살고 서른 살부터는 이제 좀 아직은 생각 없죠. 갈까요? 결혼을 근데 어? 준비 다 됐어요. 술은 어떻게 하지? 술은 뭐 소주 안 드실 것 같아서 양주만 있는 걸로. 아 조금만 있다가 10분 뒤에. 네, 이것도 다 못 드실 것 같은데요. 어 그거를 약간 네. 콜라랑 섞으면 맛있더라고. 네, 4대 1로 1대 4로 섞으면 돼요. 어 1대 4 비율. 어 잭콕. 그거 말고 또 양주 다른 것도 있니? 아니 이거밖에 없어요. 그. 결혼을 근데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코트야. 되게 약간 오늘 술 먹고 단무도 하시면 풍 터질 것 같습니다. 단무 술 먹고 있다 단무도 좀 무술 좀 보여주세요. 아 그래 네 발렌타인 30년산입니다.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발렌타인 30년산을 지금 3,500개 받고 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남자가 신혼집 해가면 여자는 혼수 얼마 해야 한다 생각하나요? 얼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딱 저희 주유님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결혼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아직은 인생을 더 즐길 때고 나는 여유롭고 32 정도 되면은 이제 백마탄 왕자가 딱 나타나서 나를 데려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예. 사주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사주에 보면 32살에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좀 믿고 그런 거 있었죠. 사주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저 단무도 네. 좋은데요? 근데 우리가 난 진짜 오늘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이제 쉬는 날이긴 한데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유님이랑 면을 트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쉬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요 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술 먹방 네. 준비해 볼까요? 네. 술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평소에 네. 풍 잘 받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토요일 날 27,000개 그리고
일요일 날 8,000개.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만 개씩 받는다. 지금 21만 개인가? 예,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잘 받았을 때는